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한테입니다. 여기는 을지로고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성님. 안녕하십니까. 필름 장인이시고요. 제가요? 중형 필름이랑 소형 필름 카메라가 매우 많고, 저 제가 필름 카메라에 대해서 모르면 여쭤보시면 거의 다 아시는 멋지다. 필름 장인. 멋지다. 안녕하십니까. 포토메트리 이제 사이드에 걸렸었잖아요. 네. 도움도 많이 주시는 진성님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나 저번에 윤학이 난 이름 쓰고 있고, 다들 대형. 행복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네,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오늘도 포토배틀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쓰는 카메라가 뭐예요? 디지털 카메라 많이 쓰시겠지만 요즘 막 필름 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맛을 좀 보기 위해서 일회용 필름 카메라를 많이 구매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걸 많이 구매하실 건데, 저렇게 일회용으로 찍는 거랑 실제 필름 카메라로 찍는 거랑 정확히 뭐가 다를까? 어떤 느낌이 날까라고 싶어가지고 일회용 카메라, 네, 펀세의 머코다 이거 쓰시면 되고요. 진성님이 그리고 라이카 M6 제가 방금 렌즈 샀어요. 이제 50mm F21세대 리지드에서 600만원 정도 하는 차이가 진짜 있을까? 왜냐하면 필름 카메라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색감이라는 게 렌즈가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그 필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빛과 필름만 있으면 된다. 네, 빛과 필름만 있으면 돼요. 근데 지금 시간이 빨리 찍어야 돼. 빨리 찍어야 돼. 그래서 오늘은 10분 동안 일회용 카메라로 10분 동안 찍으시면 되고요. 일회용 처음입니다. 진짜. 네. 코닥 울트라맥스 800이 들어가는 일회용 카메라라 제일 많이 쓰는 이제 일회용 카메라고요. 이거 플래시 누르면 플래시 작동할 수 있고요. 몇 컷이죠 이거? 27장. 다 쓰시면 돼요. 10분 동안 27장. 10분 동안. 그리고 M6 10분 동안 울트라맥스 400 필름 쓰시면 됩니다. 필름이 같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아예 감도 차이 만나. 네. 한장뭐 지금 저희가 10분을 두고 찍지만 필름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찍으시면 안 됩니다. 아. 여유롭게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즐기시면서. 자,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그 일회용 필름 카메라 힘을 보여주세요. 선물로도 많이 주고 받잖아요 요즘. 저는 받아본 적은 없고 써본 적도 없지만 잘 나올 것 같아요. 800이면은 충분합니다. 준비.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지금 9분 20초 남았어요. 아, 여유롭네요. 와, 어떡하지? 아, 이런 느낌이 안 돼요. 머릿속에 해지는데요. 뭘 찍으시? 아이유 찍으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아이유 아이유 인정합니다. 빛이 보이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당신의 어깨 코닥 펀세이버의 매출이라며 이 사람들은? 아니, 빛이 다 없어졌는데? 없다. 아, 근데 ISO 100 나오는데요, 저는? 밝아요, 지금 밝긴 밝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지금 어두운 건 아니에요. 근데 빛이 있어야 이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인스타. 인스타 감성? 지금인데? 야. 제발. 이게 무한대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아, 근데 되는 것처럼 찍히긴 해요. 아니, 지금 뭐하시? 오, 감성샷 도전하시나요? 을지로가 이렇게 숨겨진 곳이 이뻐가지고. 그니까. 오, 오토바이 찍었어. 자, 한 번 남았습니다. 아, 제발. 지금 이제 노출 생각이 안 되거든요. 오, 플래시. 한 장 남았어. 8초, 7초. 끝! 알겠습니다. 아, 다 찍었다. 와. 여러분, 필름을 돼.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사실. 인생 역사상 이렇게 빨리 필름을 찍어본 적이 처음이에요. 사실 이런 걸 되게 지향하시는 분이잖아요. 진짜 잘 나올 것 같아요. 아, 왠지 모르게 배꼽이 이래도 있잖아요.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필름 하시는 분들 이제 입문시키려고 어떤 얘기 하는지 아세요? 어떤 얘기? 우리가 게임에 가차 지르잖아요. 가차다. 현실판 가차다. 오. 아, 근데 매력이 있어요. 현실판 가차다. 아, 준놈이 현질할 돈으로 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상 나오는 날이 너무 두 군데. 약간 오늘 나오잖아요. 아, 맞아요. 저희 오늘 나왔는데 그 사진들을 보신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그러면 진짜 필름 카메라 왜 그 돈 주고 필름 카메라를 사는가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왜 라이카를 써야 되는지, 왜 일회용 카메라가 아닌 필름 카메라인지. 50mm라 또 이게 화각이 한 23mm 되지 않나요? 또 넓어요. 좀 네. 약간 다른 매력으로도 찍힐 것 같긴 해요. 참고로 이 렌즈는 1950년대 렌즈입니다.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요? 그러니까 하다 시작. 아, 즐거 많다.
먹고 있어. 9분 남았습니다. 어? 예쁜데 여기? 9초? 8초? 7초? 먼저 갑니다. 5, 4. 원래 을지로의 주인은 이 인쇄도가 찍었다 그러지 않나. 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군요. 뭘 찍는 거야? 이걸 왜 필름으로 찍어? 제가 비빔국 출신이라서. 아, 전주? 전주. 이 시그니처 한번 찍어줘야지. 아, 제가 이걸 찍었거든요. 이거. 이게 이쁘긴 해. 을지로 시그니처죠. 몇분 남았어요? 10시간 남았어요. 아 여기. 아 여기 왔어야 했어. 저 여기 못 찾았어요. 메인 거리잖아요. 아 근데 여기 여유 라이카의 여유. 50초 남았구나. 감사합니다. 일단은 뒷모습 하나 찍었고, 일단 그럼 시간은 여기까지 끝이에요. 네, 여기까지 끝이에요. 그럼 번외로 약간 그러면 인물을 좀 더 찍어보는 것으로 할까요? 아, 예. 얼굴은 안 나오게요. 그대로 계셔주실게요. 이 정도면 막시간. 야, 저렇게 말 걸고 잘 사시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잘 지금 지내셨어요? 지금 자간 스캔 되나? 네, 됩니다. 바로. 여기 성함 적어주세요. 마감 시간에 와가지고. 일회용은 이렇게 딱 따서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이대로 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고래에 오시면 재활용 원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기도 해요. 제발. 그렇죠. 제발이라고? 왜 제발이요? 기도. 이거 10분 만에 다 찍었거든요. 아. 자, 이제 저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자. 저희 15분 만에 나왔습니다. 일단 뭔가 맺혀있고요. 뭔가 맺혀있어. 제발. 그래, 네거티브 필름이라서. 자, 이제 스캔해봅시다. 저 안 해봤어. 저 처음 해봐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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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으면 되는 거야? 가자. 제발. 야, 나왔네. 이쁘다. 이런 카메라 결과물 보여주시죠. 오! 잘 나왔는데? 얘 거의 시험 치시는 것 같은데? 커멀. 토익. 자, 이렇게 일회용 카메라 vs 이제 진짜 필름 카메라를 대결을 붙여봤는데요. 이건 필름 카메라가 진짜? 아니란 말입니까? 이건 가짜입니까? 일회용 카메라. 이제 저같이 20대 후반이시면은 다들 이제 어릴 때 부모님이 소풍 갈 때 하나씩 들었던 기억이 나시죠? 무조건. 지금 20대 되신 분들은 아예 모를 거야. 이건 모르시는 분도 많더라고. 아, 진짜요? 이게 한 25,000원 정도 해요. 필름 한 료값이긴 해요. 네, 그래서 쓸만한 것 같다를 증명하실 거고요. 왜 쓰는지 이유가 있다. 아, 이유는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딱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든 게, 일단 저렴하고 가격 차이 얼마 난다 그랬죠? 30배, 25배? 250배요. 250배. 250배 나는데 25배 해도 이거 6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이게 약간 그 조작하는 거 차이랑 결과물은 환자들이 봤을 때 약간 환자가는 차이가 조금 있는데, 잘 찍거나 좀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은 크게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고. 자, 그걸 증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반 너무 많이 가시죠. 자, 보시죠. 뭐 영업중을 찍으신 건가요? 장수가 많으니까 한 장 찍어보자 해서 찍었고요. 일단 빛이 있잖아요. 빛이 있으면은 생각보다 화질 괜찮은데? 네. 굉장히 좋은데? 뭐 필름이 좋은 필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돼도. 이거 아이유도 왜 찍었어요? 아이유는 그냥 아이유라서 찍었습니다. 아, 인정합니다. 네. 이건 좀 감성샷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좀 크롭하면은. 맞아요. 이쁠 것 같은데? 맞아, 이런 것도 제가 또 하면서 아마 인스타 감성 이렇게 하면서 찍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필름 감성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언더 노출. 그것까지는 의도를 못하긴 했는데. 기도를 했죠, 기도를. 아, 플래시스 거. 멋있다. 아니, 그게 감성이 아니에요. 이게 필터 감성이. 네, 엠보싱까지 해가지고. 이게 그 여친짤 그건가요? 여친짤이잖아요. 네. 여친짤. 아, 근데 이거 할레이션이 나오네? 우와, 신기하다. 괜찮죠? 렌즈 성능이 좋은 게 아니라서 이 빛이 쪼개지네요, 할레이션이. 맞아요, 이쁘게 쪼개지죠. 이쁜데? 어, 이거 이쁘다. 아, 이거요. 와. 드레싱룩. 이것도 네, 옷을 잘 맞네? 네, 필름 감성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안 밝았는데.
응. 아 충분했다 생각했어요. 아. 이거 백돈도 괜찮게 나온 거 같아. 예쁜데. 프레스 안 터트렸는데 잘 나왔는데. 그러니까. 아 이거 또 딥 조명이 또. 아 생각보다 노출이 정확한데 얘가? 그러니까. 괜찮은데? 아니 이거 구도를 또 되게 잘 잡으셔가지고. 위협적이죠. 아 저는 그 각자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위협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낭만 이것도... 속에서 산 사람들끼리. 진짜 옛날 사진 같다 이거. 그러니까 진짜 1990년대 같다. 옛날 집에 쌓여 있는 필름 스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유 잘 나왔네. 오, 뭐야? 이런 거 또 장점이 초점 잡을 필요가 없으니까 툭 찍으면 되거든요. 아 맞아. 아 맞아. 가봐주니까. 예, 그 딱 그 마침 좀 1m에서 3m 거리에 계셔가지고 일단 눌렀어요. 확실히 이런 재미가 있어. 딱 현상 받아가지고 딱 나왔는데 개 잘 나왔으면 행복하다. 이것도 이것도 이거는 그냥 좀 그래도 이런 사진을 몇 번 좀 찍어 놓는 게 납득이 될 것 같아서. 이러면은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일회용인지 진짜 일회용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확실히 넓은 화각이라 편해요 찍기. 편하긴 한데 어렵다. 아니 좋은데요? 이거 카메라 납하시죠? 그건 재미가 없잖아요. 아 재미가 없다고 이런 카메라는? 예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재미 쓰려고 필름 찍는 거지 좋은 결과물을 위해서 필름을 찍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맞아요. 예 잘 찍었던데 이거? 어 예. 적당히 기울어졌고 횡단보도가 잘 들어왔어. 맞아요.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딱 그 경계선을 딱 잘 찍힌 것 같아. 일부러 한 것 같아. 네. 일단 운이 개 안 되는 기분이에요. 선예도가 예. 확실히 더 좋은데. 야 이거, 아, 이거 진짜 잘 나온 것 같아. 선예도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다릅니다. 구도가 마음에 들어. 예, 구도도 예쁘고. 구도도 예쁘고. 약간 이렇게 실험적인 사진들도 당장 못 보고 스캔 받았을 때 볼 수 있을 때 아 그때 진짜 쾌감이 지리죠. 예, 쾌감. 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것도 이제 그 일지로 하면은 인쇄소, 뭐 기획 이런 거 그런 게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찍은 거고. 근데 확실히 눈이 개 안 되는 거 같지 않아? 너무 디지털이에요. 아니 스캔 그 해상도가 좋아가지고 네? 같은 스캔 없었는데요. 아 비빔국이라서. 비빔국에. 그리고 요 조명이 약간 달 같아가지고 달이 낮게 떠 있는 그런. 우리나라 거리가 사실 깨끗하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같이 사람들과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일단 심도 표현이 되죠. 그쵸. 건강감이 확실히 있습니다. 건강감이 느껴집니다. 이런 카메라 이게 안 되거든요. 인정합니다. 이 조리개 값을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네. 여기도 장만호 스트릿. 아, 이게 진짜 이걸로는 안 되는. 네. 이 빗쪽의 짐. 네. 약간. 아 이쁜데? 미국 느낌으로. 미국인데 그냥. 네. 찍고 싶었는데 방금. 이거는 그 아. 을지매곡 앞에 있는. 아거 이쁘더라고. 네. 아, 야, 이게 라이카스러운 사진. 이번에 제대로 찍어온 게 처음이어가지고 예전 거를 좀 보았는데. 어, 이 사진 좋은데. 그때 도쿄에서 찍으신 사진이 너무 예뻤어가지고 제가 그거 따라 이렇게 찍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되게 만족스러운 사진이 나왔고 이럴 때 진짜 필름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저희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들어주신 거잖아 지금. 이 필름 자체의 매력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야, 이제 점점... 여기서부터 그 인물. 예, 이게 진짜 약간. 그 힙지로 바이브가 좀 잘 느껴지는 좀 약간 와, 개성 좋아. 강하신 분들 스타일리시하신 분들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나 가니까 너무 뒤죽더라고 내가. 아, 확실히 저는 인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앞에 인물 하나 두니까 갑자기 사진 퀄리티가 맞아 원래 풍경 사진의 끝은 인물이라 했어. 아 그래요? 이쁜 풍경에 인물 한 명 딱 생각나면 이쁘고요. 이것도 이제 얘도 이제 주마등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아 제가 이분께 이제 디렉을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생각해보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디렉을 했고 받으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기는 약간 좀 최대한 기분 나쁜 일을 생각하면서 무표정을 지어보라라고. 아니 갑자기 그래서 주마등 아니 약간 공기가 찍히던데요? 그러니까 사진 분위기가 찍히죠. 지금 이게 리지드 렌즈인가요? 이게 네. 많이 팔릴 것 같은데요? 아니 개 좋은데 그냥? 네. 이거 너무 이쁘게 나왔는데 이거 리지드 렌즈 사야겠네. 이건 이제 돌아가는 길에 야 이렇게 봤는데요 일단 지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여기도 진짜 예쁘게 나왔다고 생각해가지고. 아니 근데 처음에 이 사진 봤을 때 너무 이쁜 거예요. 네. 그렇죠. 괜찮은데? 충분하다! 했지만 맞아요 우리 그 이제 딱 보자마자 이제 무건 처리되고 제가 지금 내 앞에 안 보이고 리신 됐잖아. 그냥 지금 치킨 먹고 가시죠. 뭐 그러네. 자 네.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필름 카메라를 구매하려면 한 20만 원을 써야 되거든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댓글 달 테니까 그 댓글에 좋아요 누르시면 되고요. 필름 카메라가 좋다. 1번이고요. 일회용 필카가 또 괜찮다. 이건 충분하다. 얼마나 싸고 저렴하냐. 2만 원이면 산다.
충분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난 이런 필름 카메라가 좋다에 좋아요를 누르시면 제가 만 하루 동안 시간을 짜가지고 이번엔 치킨 말고 저 앞에 중국집 있으니까 아 탕수육이랑 짜장면 두 개 어 지금 가서 뭐 결제하고 싶어 뭐하러 기다리는 네 그렇게 또 낭만의 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긴 답이 나와있어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니 근데 아니 가격 차이를 생각해보면은 아 근데 라이카라서 비싼 거지 사실 10만원 20만원짜리 니콘 FM이나 아니, 이런 거 사도 똑같이 나와요 DOS5까지만 가도 그냥 7만원 10만원이 사거든요 렌즈 포함만 15만원밖에 안 해요 그렇긴 해 우리가 비싼 걸 쓴 거지 싼 거로도 이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긴 해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아, 재밌죠 세상이 근데? 너무 많았어 너무 재밌었어요 아, 맨날 재밌습니다. 맨날 촬영만 해주시다가 촬영했는데 아 그러니까 첫 촬영이신가요? 네 처음에는 이제 밥을 좋게 찍냐 그 생각을 했는데 아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진짜 한번 해보시면은 보기 쉬워 보이거든 이게 비늘 사이 이제 깨진 사람들만 다음 또 해요 어, 다음에 후지 필름 vs 진짜 필름 아 그때 진짜 필름으로 오시죠 네 진짜 필름으로 가야 돼요 후지 필름은 동수님이 오시거든요 그 옛날에 그 동수 아 그 조그만 카메라요 이것도 조그만 카메라 아니에요 아 풀프레임 아 중형 가져오셔야죠 아 중형 64 필름 펜탁스 67 펜탁스 67 아 무조건 이기 네, 필름 시뮬레이션이 가짜다를 보여주세요 제가 말 그대로 증명하겠습니다 제가 증명해야지 증명해야죠 그게 진짜 필름이 아니다 네, 그건 네. 가짜다 이거 벨비아 들고 와서 벨비아로 찍고 맞아요 아, 네. 벨비아 맛있겠다 벨비아 그 부르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클래식 네거티브 그딴 아, 필름 없다 맞아요 맞아요 알려주십시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제가 필름장인